고대 철제 기술의 정수 철갑옷. 가야에 철갑옷이 있었다. 기록이 없는 나라 가야. 그렇게 아득히 잊혀진 가야의 역사를 철갑옷이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이 가야 지배자의 무덤입니다. 이 가야 무덤에는 화려한 금은 제품은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이 녹슨 철 제품만이 이 무덤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좀 낯설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집게는 요즘에 그 대장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의 무덤에서 이것과 똑같은 모양의 집게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이 보존 처리를 끝낸 유물입니다. 한번 이 비교를 좀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가야의 지배자는 왜 이 대장간에서 쓰는 물건까지 무덤으로 가져간 것일까요? 자, 여기에 이 녹슨 쇠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집게로 만든 철 제품 가운데 가장 정교한 것입니다. 바로 철갑옷입니다. 가야 최고의 생산품이자 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입니다. 한반도 철갑옷의 90%가 가야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세련된 철갑옷의 나라 가야. 그러나 삼국사기는 이 가야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는 기록을 했어도 가야의 역사는 누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 지역에서도 이런 역사를 증명할 만한 비문이나 문자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야는 어떤 나라였고 또 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는 나라 가야. 그러나 그들은 이 철문화의 상징인 철갑옷을 남겼습니다. 신비의 나라 가야로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이 철갑옷입니다. 철갑옷이 본격적으로 출토된 것은 지난 80년 가야 고분이 열리면서부터다. 육중한 돌문이 들리면서 가야 유물들이 1600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다. 그것은 가야의 역사가 햇빛을 보는 순간이기도 했다. 가야 고분에서는 유난히 많은 철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땅갑, 갑옷입니다. 옷돌이에 걸치는 갑옷이 한 벌입니다. 한 벌. 땅갑입니다. 땅갑. 갑옷 중에서도. 무덤에는 갑옷 한 벌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 뒤에도 김해 대성동 등지에서 철갑옷들이 연이어 출토됐다. 지금까지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철갑옷은 모두 70여 벌. 갑옷과 함께 철투구가 출토되기도 했다. 땅에서 나온 철갑옷은 보존 처리를 위해 작업실로 옮겨진다. 표면에 흙을 떨어낸 철갑옷에 화학적인 처리를 가한다. 더 이상의 부식을 막고 약화된 철 조각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낱낱이 철 조각을 맞춰 원래의 형태를 복원한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녹슨 쇠 조각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작업이다. 그렇게 해서 갑옷 한 벌의 보존 처리를 끝내는 데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 80년 시작된 보존 처리 작업은 20년째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철갑옷의 출토량이 많은 데다 발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수한 철 파편들이 아직도 보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습을 되찾은 철 갑옷들이다. 가야 지역에서는 주로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 만든 갑옷, 그리고 뒤이어 삼각형의 철판을 이어 만든 갑옷들이 출토됐다. 이와 같은 판갑은 주로 보병용이다. 그러나 판갑은 종종 기병용 투구와 함께 출토돼 기병용까지 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철판을 잇는 데는 가죽이나 못을 사용했다. 비늘 모양의 작은 철판 조각을 꿰 만든 갑옷으로 비늘 갑옷 또는 찰갑이라고 부른다. 판갑에 비해 유동성이 있어 기병들이 입었던 갑옷으로 추정된다. 비늘 갑옷은 정확한 형태가 파악되지 않아 형태 복원이 아직 안 된 상태다.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들도 다양하게 출토됐다. 그 가운데 몽고발형 투구는 북방민족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투구다. 금관 가야 지역에서 나타나는 투구는 대개 이런 종류다.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 만든 것으로 기병들이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갑옷과 별도로 만들어진 목가리개. 크기가 다른 철판 수십 매를 못이나 가죽끈으로 연결해 만든 것이다. 부속구들이 완비된 가야 철갑옷. 가야 철갑옷은 이렇게 몸통뿐 아니라 머리와 목 그리고 팔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은 가야의 철갑옷입니다. 출토된 갑옷을 실측해서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이 철판의 두께는 1mm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이 출토된 갑옷은 녹이 슬어서 좀 두꺼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의 철판을 사용했을 거라고 합니다. 또 이 철갑옷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쇠의 깃털 장식 같은 것을 아주 촘촘하게 붙여놓았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장식들을 붙여놓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또 입고 벗기 편하도록 이쪽에 이런 경첩들을 달아서 이 앞판이 열렸다 닫혔다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 철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실전에 과연 사용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는 무겁지가 않습니다. 또 이 몸의 움직임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철갑옷이라면은 아마 적이 칼로 내리쳐도 전혀 다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철투구, 목가리개, 또 팔뚝가리개, 다리가리개까지 하면은 그야말로 무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철갑옷을 만들려면은 이 몸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인체에 맞게 좀 이런 입체적인 디자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철판을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요즘에 이 철가공 전문가들도 이 철갑옷을 제작하는 데 난색을 표합니다. 고대 가야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가야 고유의 고사리 무늬를 덧대 장식성을 높인 판갑이다. 인체에 맞게 입체 디자인된 이 판갑은 가야의 대표적인 갑옷이다. 이런 갑옷을 가야인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방법을 말해주는 유물이 있다.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단야구가 그것이다. 쇠집게와 실제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한 쇠망치,
오늘날 대장간에서 보는 도구들과 모양이 같다. 사용 방법도 같았을 것이다.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모든 갑옷들은 불에 달군 쇠덩이를 반복적으로 두드려 만든 단조품이다. 단조 방법으로 펴 만든 철판을 일일이 끌과 망치를 사용해 재단했을 것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갑옷을 제작해 보기로 했다. 재단을 위해 갑옷을 실측해서 작성한 도면을 활용했다. 갑옷은 모두 27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연결했을 때 곡면 처리가 되도록 입체적으로 재단돼 있었다. 출토 갑옷에는 8cm 내외의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 자리가 남아 있었다. 모든 철판에 구멍 위치가 정확해야 갑옷의 형태가 제대로 잡힌다. 그래야 그 자리에 못을 넣어 철판을 연결했을 때 모양이 뒤틀리지 않는 것이다. 뭐 한자 용어로 이 정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못으로 이 결합시켰다 해서 정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현대의 그 리베팅하고 같은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판 그 철판과 철판을 맞추어 가지고 그 구멍을 뚫고 거기서 이 못을 집어 넣어서 그것을 양쪽에서 두드려 가지고 한쪽에서 두드리면 압착이 돼 가지고 그 자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 크기에 봐야 굉장히 작습니다. 이 5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 판갑에 사용되어진 이 못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물을 하지 않으면 그런 형태를 만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 과연 그런 기술이 즉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에서 그것을 만드는가는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판 연결에 사용된 못의 개수는 80개가 넘는다. 80여 군데에 걸쳐 리베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리베팅은 오늘날까지도 철판 연결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원리다. 출토 갑옷의 모양을 본따서 입체 재단을 했지만 철판을 연결한 다음에도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달궈 두드려 모양을 잡아야 한다. 이 갑옷은 철판을 잇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3차원의 곡면으로 디자인된 갑옷이기 때문에 곡면이 입체적으로 잘 사느냐가 갑옷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관건인 것이다. 곡면을 입체적으로 살리는 과정은 숙련된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판갑 같은 경우는 좀 복합 구조물입니다. 입체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특정한 기획성, 특별한 기획성이나 아니면 단조 기술이 없으면 그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갑과 판갑의 변화를 통해 봐가지고 어떤 이 그러니까 판갑이 어떤 모양에서 어떤 모양이 변했다가 아니고 같은 종장판 계통의 판갑일지라도 철판의 폭이 얼마고 그게 철판에서 이 베풀어진 이 만곡도가 그러니까 인체에 맞추기 위한 만곡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단조 기술의 발달을 가장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 판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첩으로 앞판과 뒷판을 연결했다. 경첩은 갑옷을 보다 수월하게 이어다들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다. 입체 디자인과 정결 그리고 단조. 그것이 철갑옷으로 확인한 가야 철 기술의 핵심이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갑옷입니다. 이 갑옷은 세로로 된 긴 철판을 리벳 이음 방식으로 연결한 종장판 갑옷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알루미늄으로 간단하게 복원을 해본 것입니다. 이 삼각판 철판에 구멍을 뚫고 이 가죽끈으로 연결을 한 삼각판 갑옷입니다. 이건 역시 삼각판 갑옷인데 이 철판의 굵은 못, 즉 리벳 양식으로 연결을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이 갑옷을 한번 볼까요? 비늘 모양의 철판을 연결을 한 것으로서 찰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비늘 갑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철갑옷은 가야의 우수한 철기 수준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가죽 갑옷이 대부분이던 이 시기에 가야는 이미 철갑옷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죽 대신 철로 옷을 만들던 가야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가야 옛 무덤에서는 철 제품들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쇠덩이와 철제 무기 그리고 농기구들이 주종이었다. 철제품의 중간 소재인 철정을 10겹으로 쌓아 일렬로 묻어놓은 예도 종종 발견됐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가야는 철 생산국과 수출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한 가야에서는 철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가야에서는 그 매매할 때 시장에 돈처럼 사용하던 그러한 물건으로 사용됐고 또 가야가 그 해외에 철을 수출했을 때도 바로 이러한 철괴죠. 이것을 수출했던 것입니다. 역시 시기가 앞서는 것은 보면은 이렇게 좁고 점차점차 이제 납작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5세기 정도 들어가면은 아주 이렇게 작은 이러한 것들도 이제 생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철정, 이러한 것은 판상 철부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고고 자료로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역할이나 기능 이러한 것들은 다 같은 것입니다. 중간 소재면서 화폐 기능까지 겸했던 철정이 무덤 바다 거의 전면에 깔린 경우도 있었다. 가야는 그 많은 철을 어떻게 공급했을까? 낙동강을 사이로 김해와 마주보고 있는 경남 양산. 가야 시대 철산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물금광산에서는 불과 10년 전까지도 철광석을 채취했다. 이 일대 철광석은 자철광으로 철 함량이 75%를 넘어 그 질이 매우 우수하다. 가야 시대에도 이 일대 노지에서 철광석을 손쉽게 채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가야인들은 철광석을 어떻게 가공했을까? 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두 가지, 바로 철광석과 수치다. 먼저 제철로를 만들고 여기에 수추로 불을 지핀다. 보통 철광석은 150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녹지만 수추를 함께 넣으면 1300도 정도에서 녹는다. 온도가 올라간 제련 후에 철광석을 넣고 다시 숯과 함께 가열한다. 이것이 철광석을 녹여 철과 철찌꺼기를 분리하는 제련 과정이다. 이때 송풍관을 통해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제련 속의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12시간 이상 가열하면 철광석이 녹기 시작한다. 제련 과정을 거친 철을 괴련철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아직 불순물이 남아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괴련철을 다시 불에 달구고 두드리기를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불순물은 모두 빠져나가고 단단한 철만 남게 된다. 가야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철정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야 시대의 철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철을 장악한 집단이 그 세력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에서 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철을 철광산을 개발하고 그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가야 지역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있었을 거고 만일 그 철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철의 공급 루트라든지
뭐 그런 그 수요 계층을 위한 어떤 공급로를 확보한다면은 그런 세력은 또다시 핵심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에서의 철은 그러한 그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철정은 일본에서도 출토됐다. 일본에서 출토된 철정은 가야의 것과 모양이 똑같다. 그런데 서기 5세기 무렵까지 일본 출토 철정은 가야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까지 왜는 철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 일본 지배층의 최대 과제는 철의 확보였을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철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수입권을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그 힘을 키워나가는 데 가장 큰 요소라고 하겠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특히 그 긴기 정권이지만은 한반도 가장 그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북구주 지역을 우선 장악함으로써 그런 철의 그 수입로를 장악함으로써 그 큰 그 정권을 이뤄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철을 매개로 이루어졌던 대외 교섭의 산물들이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다. 일본 수장층의 특수 물품으로 알려진 일본계 유물들. 이것들은 철을 공급한 대가로 가야가 일본 지배층으로부터 받았던 물품으로 추정된다. 가야 고분에 부장된 중국계와 북방 유목민족의 물품들 역시 철 교역의 부산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해를 본거지로 삼은 금관 가야는 대외 교섭의 기지가 됐을 항구를 어디에 두었을까? 지금까지 금관 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 연맹은 평야지대에 자리한 농경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금관 가야가 농경국가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해 평야의 한끝에 위치한 예안리. 그런데 이곳의 암반은 동굴처럼 패여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때려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표면을 갖는 소금의 동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이 가까이 들어와가지고서 계속해서 때림으로써 다른 부분보다 조금 약한 부분이 이와 같이 마모가 되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높이가 현재 해수면보다 약 5.5m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바닷물이 이 정도 높이까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의 땅을 10m 정도 파면 뻘과 함께 바다 쪼개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3세기경의 금강가야는 현재 김해 평야가 없었음으로써 현재 김해 평야에서 농업 생산은 가능하지 않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해 평야는 만들어진 것이 4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걸쳐서 김해 평야가 만들어졌으니까 3세기경에는 아예 존재치 않았고 단지 바닷물만 수심 약 5m의 바닷물만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은 고 김해만이라고 그럽니다. 가야 시대 김해는 평야가 아니라 수심 5m 내외의 만이었다. 김해가 바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국제 무역항이었고 지금의 김해 평야에는 국제 무역선이 다녔던 것이다. 가야 배 모양 토기는 당시 가야에서 어지간한 규모의 견고한 배를 일상적으로 사용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기록을 보면 가야는 일찍부터 대규모 선단과 이를 운용할 항해수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야는 역시 국제성을 띈 세련된 문화를 가졌던 해양국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국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야 사회의 성격 때문에 AD 3, 4세기가 되면 가야 사회는 인접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그러한 그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 교역으로 동아시아를 제패한 나라 가야.
가야는 철 생산력뿐 아니라 그 분배권까지 장악했던 철의 왕국이었다. 철 생산권과 분배권을 모두 장악한 가야는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앞서가는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철거래를 통해서 경제력을 축적한 가야는 우수한 철기술을 바탕으로 이 다량의 철제 무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이것들은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군사용 철제 무기들입니다. 철창, 또 군사용 도끼, 쇠칼 등 이런 많은 무기류 등은 가야가 강성한 고대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야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가야는 정복과 방어에 필수적인 군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갑옷을 통해서 가야의 군사력을 알아봅니다. 가야 철갑옷의 생산 방식을 짐작케 하는 유물이 발굴됐다. 경북 경산 임당동의 저습지 유적에서 출토된 목재 단갑들이 그것이다. 발굴팀은 이 유물이 갑옷 제작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목 형태 자체가 그 철제 종장판 판갑하고 거의 같습니다. 형태가 그 규모라든지 폭이라든지 그 실제 사용됐던 그 갑옷하고 규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장식이라든지 모형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갑옷에서 나타난 갑옷 제작에 직접 사용됐던 단갑들. 그렇다면 이 단갑들은 갑옷 제작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것일까? 단갑을 만든 다음에 이 부분에 있던 이 공면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예, 맞춥니다. 맞춰서 이런 공면을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돌출된 부분이라든지 좀 더한 부분을 다시 그 망치를 이용해서 좀 다시 조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그 이차적인 요소의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어떤 그 실제 갑옷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팔이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현돼 있고 밑 아래쪽에 보면 허리 부분에 노련판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갑들이 출토됨으로써 가야에서 철갑옷을 대량 생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졌다. 그 털이 있다는 것은 전문적인 갑옷 만드는 그 집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조를 해가 두드려가지고 다량 생산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사회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뭔가 상위 집단에서 규제된 그런 집단이 만드는 거지.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 만약 너도 만들 수 있고 나도 만들 수 있다면은 갑옷 형태가 전부 다 틀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 전부 통일돼 있거든요. 그 통일돼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형화돼 있다. 정형화돼 있다는 다량 생산했다. 똑같은 걸 다량 생산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은 완비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요즘 말하면 그 군수창 같은 것도 경영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기마 인물상 토기. 토기는 전쟁터로 떠나는 듯한 기마 전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만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말까지 갑옷을 갖춰 입고 있다. 토기에 나타난 것과 같은 말 갑옷이 가야 지역에서 실제로 발굴됐다. 철조각을 이어 만든 말 갑옷은 말의 엉덩이와 몸통, 그리고 가슴과 목까지 덮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 밖에도 가야에서 기마 전술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각종 마구류들이 출토됐다. 말재갈을 비롯한 다양한 마구류, 그리고 말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말 얼굴 가리개도 출토됐다. 철갑을 온몸에 두른 말,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탄 기마 전사의 모습이다.
1600년 전 가야 김하 전사는 이런 모습으로 출정했던 것이다. 중무장된 군대라도 그게 처음부터 기마, 그러니까 기마진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한반도 남부 또는 일본 열도를 통해 봐서는 굉장히 돌출된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게 그에 맞게 또 김해라는 게 아마 김해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산 동래 복천동이라든지 김해 대성동 거북은 이게서 그 갑옷과 맞게 다시 기마용 마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4세기 전반대부터 좀 돌출적이라 할 만큼 강력한 기마전단을 가진 그런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금관 가야에는 중무장한 기마 전사들로 조직된 대규모 기마 전단이 있었다. 출토 유물로 볼 때 금관 가야의 병력은 서기 4세기 때까지 신라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 전반대까지는 뭐 아직 그 신라에서는 그 강력한 그 군대 조직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기마 전단을 증명하는 그런 마구가 발견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최근에 여러 논문에도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세기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가야가 상위에 선 건 사실입니다. 금관 가야는 낙동강 하류역에서 신라와 몇 차례 전쟁을 치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가야의 신라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신라 파사의 사금이 가야 정벌에 나섰다. 기록은 10년 뒤 신라 파사의 사금이 다시 가야 정벌을 시도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록돼 있지 않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 지마 이사금은 황산강 유역에 매복한 가야군의 습격으로 포위됐다가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신이 정병 만 명을 이끌고 가야를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삼국 사기는 모호하게도 그 이유를 날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신라를 우주로 하면서 가야는 어떤 가야를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신라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대개 그 이 전투에서 신라가 이렇게 물러간다든가 할 때는 대개 뭐 비가 와서 물러갔다든가 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썼고 실제로 그것은 가야가 그만큼 신라의 정병 1만이 들어와서 전투를 해도 물리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가야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을 그걸 의미합니다. 세력 확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관 가야는 신라와 수시로 접전했다. 서기 4세기까지 우위를 확보한 쪽은 금관 가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가야의 철제 갑주였다. 철갑으로 완전 무장한 가야 김하 전사의 모습입니다. 아마 가야 병사는 이런 모습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기마 전단을 보유한 금관 가야는 신라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한반도 남부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했던 가야가 언제 무슨 이유로 멸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야는 532년에 신라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관 가야의 몰락의 흔적은 기록보다 100년 이상이나 앞선 시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갑옷과 출토 유물의 심상치 않은 변화와 서기 4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옷이 출토되지 않던 지역에서 갑옷 출토가 급증하고 또 김해에선 왕급 무덤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금관 가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의문의 실마리는 의외로 압록강 너머의 집안이라는 곳에 있는 광개토왕비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광개토왕비에 따르면 서기 400년 한반도 남부에서는 당시로서는 한반도 사상 최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동북아 최대 강자인 고구려군과 마주치자 금관가야의 운명은 순식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철갑옷의 변화와 광개토왕비를 토대로 서기 400년 한반도 남부에서 생겼던 일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400년 한반도 남부에 일순 돌풍이인다. 당시 동부가 최강 부대였던 고구려 광개토왕의 5만 대군이 한반도 남부로 돌진해 온 것이다. 광개토왕 비문에는 당시의 상황이 기록돼 있다. 중국 학자 왕건군의 해석에 따르면 서기 399년 신라 왕이 광개토왕에게 사신을 보내 왜인이 영토 내에 가득하고 성과 연못이 파괴됐으며 신라 왕은 천민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1년 후 서기 400년 광개토왕의 군대가 내려왔을 때 신라의 성 안에 왜인이 가득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왜인이 1년 동안이나 신라 영토 내에 가득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왜가 왜군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한반도의 남부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단 주축이 어딘 것 같으면은 저는 가야라 생각하거든요.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은 그 당시 왜 일본 사회는 그러니까 왜는 일본 열도 사회는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야의 철에 전적으로 그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가야가 철을 줬을 경우에 가야가 철을 줬을 경우에 왜에서 가야에 줄 게 뭐 있느냐? 저는 그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노동력이라든지 왜 또는 이게 모자라는 왜의 그 하이러스의 군대. 그러니까 어디까지 주축은 말이죠. 저는 가야였다 생각합니다. 신라성을 함락한 세력은 그 주축이 왜가 아니라 가야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문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까닭은 무엇일까? 역시 그 가야군과 왜구의 연합군 그리고 그 신라군과 고구려군의 연합군의 대적이라고 봐야 할 텐데 아마 광개토왕 능비가 그 광개토왕을 그 추모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야를 쳤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바다 건너 있는 잘 모르는 미지의 세력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왜구를 쳤다고 하는 것이 그 광개토왕의 그 공덕을 더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왜곡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서기 399년을 전후한 시기 철갑으로 무장한 금관가야의 기마 전단이 신라를 향해 진격한다. 바다를 건너온 왜군도 이에 합세한다. 그리고 마침내 가야와 왜 연합군은 신라성을 함락하기에 이른다. 이 엄청난 사건을 역사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삼국사기는 이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단지 왕의 말이 무릎을 꿇고 슬프게 울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당시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 후 신라의 구원 요청에 응한 광개토왕 5만 보기병의 대대적인 참전으로 전세는 삽시간에 역전된다. 비문에는 고구려군이 왜의 배후를 쫓아 금관가야 종발성에 이르렀고 이내 항복을 받아냈다고 기록돼 있다. 신라성에서 퇴각한 가야와 왜 연합군은 고구려군에게 추격당한다. 금관가야는 고구려군에 대항하지 못하고 종발성과 그 밖의 여러 성들이 항복하게 된다.
이로써 한반도 사상 초유의 대전은 금관가야의 참패로 종결된다. 신라 침공에 성공한 금관가야가 한반도 남부의 패권을 막 손에 쥐려던 순간의 일이다. 서기 400년의 이 대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발굴이 끝나면서부터다. 발굴 결과 철갑옷을 부장한 대형 고분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이다. 금관가야는 4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 고분 묘광의 크기가 10m 이상이 되고 그 안에 많은 부장품이 출토되는 아주 광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5세기 초 이후로는 그 김해 지역에서 묘광 2m 이상이 되는 그 고분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단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다른 가야 지역의 무덤하고 다릅니다. 다른 가야 지역은 의연히 가야 멸망 때인 문헌상으로 볼 때 가야 멸망인 6세기 중역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배자 집단의 묘역을 정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단 그 가야의 출발지자 가야의 뭐 절대적인 맹주였단 말이죠. 금강가야만은 5세기 총과 전립에 중단돼 버리거든요. 대성동 고분군의 축조 중단. 그것은 금관가야, 나아가 가야연맹 전체를 지배하던 집단이 그 절대적인 지위를 일시에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금관가야 몰락의 징후는 같은 시기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도 발견된다. 가야의 독자적인 유물들을 배출하던 이 지역에 갑작스럽게 가지형 금동관 같은 신라색 짙은 유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패전 이후 부산 복천동 지역이 신라 영향권에 들게 됐음을 의미한다. 금관 가야의 실질적인 멸망. 이제 그 시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서기 532년이 아닌 서기 400년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다. 광개토왕 비문과 철갑옷,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금관가야가 몰락한 이유를 추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금관가야는 강력한 철갑 기마군단에다 왜를 끌어들여서 신라 정벌에 나섭니다. 마침내 신라 정복에 성공해서 한반도 남부의 패자로 자리 잡으려는 순간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인 고구려 군사 5만 군사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것이 서기 400년에 벌어진 한반도 남부의 대전쟁의 결과이고 금관가야가 몰락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 고고학적 증거로는 이때의 금관가야가 실질적으로 멸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강국 가야도 고구려의 적수는 아니었습니다. 패망한 금관가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해 땅에서 완전히 와해됐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대규모 탈출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철갑옷을 통해 가야의 선택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400년 무렵 일본 열도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새로운 형태의 철갑옷이 급작스럽게 출현한 것이다. 새로운 양식의 철갑옷은 정결기법으로 만든 것으로 가야 철갑옷의 정결기법이 서기 400년 이후 일본에 갑자기 도입된 것이다. 획기적인 변화는 출토량에서도 나타난다. 400년을 경계로 일본 철갑옷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일본에서 그 4세기 말 5세기 초를 사이로 해서 그 이전에는 일본의 그 유물들이 그 농경적인 성격의 것, 주술적인 성격의 것,
그리고 평화적인 성격의 것 이런 것으로 나오다가 5세기 이후가 되면은 갑작스러운 게 일본에서 그 철검, 마구, 갑주와 같은 전투적이고 또 귀족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성격의 유물들이 강화되어 나옵니다. 아주 급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서기 400년 일본 철갑옷의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증가, 또 같은 시기 도입된 철제 마구류가 금관 가야인의 행방과 어떤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 徹底とも絡んで 마구가 大きな 変化します. 동시에 마구 馬に乗って戦闘する時のこう鎧兜の類ですね。こういうものも5世紀になって新しく入ってきた技術、韓国から取り入れられた技術、あるいは韓国から技術者が来て日本に教える。そういうことで変化すると思います。 서기 400년 경 일본 열도에 등장한 또 하나의 새로운 문물, 바로 스에끼다. 스에끼는 같은 시기 가야 토기와 모양뿐 아니라 제조법까지 유사하다. 오사카에 최초로 등장해 일본 열도 전역으로 퍼진 스에끼는 가야인의 집단적인 일본 도래를 입증해준다. 몰락 이후 금관 가야 세력의 일단은 바다 건너 보이는 일본 열도로 건너갔던 것이다. 서기 400년 획을 긋는 변화는 한반도 남부에도 나타난다. 이전까지는 미미했던 고령의 대가야 지역이 그곳이다. 서기 400년을 시작으로 대가야 지역 고분에는 이전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던 철갑옷이 나타난다. 같은 시기 일본에 출현한 판갑과 그 양식이 거의 동일하다. 그 후 환도 대두를 위시한 권위의 상징물들이 출토돼 대가야 지배층의 권력이 강화됐음을 말해준다. 서기 400년 이후 대가야는 금관 가야에 이어 가야 연맹을 주도하게 된다. 멸망 이후 금관 가야의 철갑옷은 다른 곳으로 확산돼 새롭게 변화한다. 금관 가야는 패망했지만 철갑옷이 상징하는 그들의 철문화는 그 후에도 꺼지지 않고 계속 피어났던 것이다. 철갑옷이 말해주듯이 금관 가야는 화려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철을 생산하고 철을 수출하고 또 철을 이용해서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갔습니다. 고대 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단계에서 금관 가야의 꿈은 결국 좌절하고 맙니다. 금관 가야는 멸망하고 이 가야인들은 김해를 떠났지만은 그들의 우수한 철기 문화는 이렇게 남아서 그들의 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갑옷을 만들던 그들의 세련된 철문화는 김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번성해 갔습니다. 가야 왕국은 사라졌지만 가야의 철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더 발전해 갔음을 오늘날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철갑옷입니다.